오늘은 김치 국물에 유산균이 있는지 볼 겁니다. 옆 연구실 냉장고에 있는 김치 국물을 채취했습니다. 과연 김치에 유산균이 살아 움직일까? 현미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빨갛게 눈에 띄는 것들은 김치 양념들입니다. 그리고 작게 조각난 채소들이 있군요. 자세히 보니 김치 속균들이 만들어낸 물질, 죽은균, 당분들이 뭉쳐 만들어진 것들도 보이네요. 오, 작고 길쭉한 것들이 물 흐름에 따라 막 지나가네요. 이번엔 제자리에서 바글바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든 미생물이 다 유산균은 아닙니다. 김치는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유산균 외에 다른 균들도 포함되죠. 하지만 모양만 봤을 때는 유산균 종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유산균 중 김치 같은 식물성 유산균이 발효유 같은 동물성 유산균보다 극한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유산균 식품학회지에 따르면 식물성 유산균은 인공위액에서 90% 넘게 생존했습니다. 이 식물성 유산균은 영양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족해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동물성 유산균은 20에서 30%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유산균을 가지고 있는 김치, 여러분은 얼마나 드시나요? 매주 신기하고 알찬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